어, 유정이라는 이름도 되게 잘 어울리신다. 어, 유정이도 이쁜 이름인데. 유정이 하면 왠지 좀 창피하다. 왜요? 유정아 그러면 몰라 그냥 되게 부끄러워. 제가 원래 많이 안 불려서 그런가? 원래 내성적이야. 되게 청순한 성격인데. 네? 너 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유정이하고 도연이, 전도연. 아~ 그다음에 또 우리 저 몇몇 동기들이 미모를 이렇게 좀 탑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유정이가 거기 할 축을. 진짜? 어, 그럼. 그랬구나. 유정이도 그쪽에 좀 섰겠지. 재석이는, 아, 재석이보다는. 아니, 그, 학교 다닐 때 이미 스타였어요, 스타. 왜냐면 그때 개그 콘서트 나가서. 콘테스트. 승경 오빠랑 재석이 오빠랑 상을 받았기 때문에. 네, 뭐라고 그러죠? 예배 콘서트 말고 그때 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잘 모르겠어. 마신 수가 많아서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마실수 할까 봐 말을 많이 했어요. 말을 많이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항상 학교 MC 그렇죠. 뭐 다 보고 개인기 하면 뒤에 애들이 막 다 넘어가고 그때서부터 미스터였어요. 먹자 지원아.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본 앞에 뜨 강수 씨 애인 있어요? 없어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저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형이 어? 형이 잘 알겠어요. 얘는 정말 인형같이 이쁘고 귀여운 스타일. 이 스타일. 재석이 학교 다닐 때 마른 여자 좋아했어. 마른 여자. 마른 여자. 아 진짜. 마른 여자. 그치.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했어. 빨리 마르고. 난 좀 약간 좀 가녀린 스타일. 아. 그리고 일자. 아무것도 없고 일자였어. 아무것도 없고? 하수빈 씨가 후배라고 그러시잖아요. 후배지, 후배. 그래서? 얘가 그래서 소문 잘못 본 거야. 아니. 예전 선배님이 하수빈 사귄 줄 알았어. 하수빈 선배님이랑 사귀었다고. 아니, 난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너 얼마 전에 아는 걸 알았지? 주원자 그러고 다니는 거야. 20년 넘게. 근데, 20년 넘게, 주원자. 그때 하수빈 씨가 학교에서 제일 예뻤거든요. 그래서 재석이가 어떻게 살겠다. 재석이가 아니 학교에서 제일 예쁘신 분이 재벌이다. 아니면 무슨 소리사기냐. 왜? 막 그랬대 자기가 그러고 다녀. 엄청 부잣집 아들이라고. 아니었어. 좋아했었어? 수빈이는 끝나면은 집에서 이렇게 저 데리러 오고 그래서 네, 그때도 이제 데뷔 준비를 좀 해가지고 차로 네. 또 그 차가 재석이 차예요. 얘는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고. 그 차가 내 차인 줄 알았어.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고.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고. 우리 학번에 잘생긴 애가 별로 없었어. 내가 거의. 전반적으로 뭐. 내가 거의 탑3 안에 들었어. 정도인지 알겠지? 우리 과가. 뭐 하세요? 네? 뭐 학교가 좀. 원래. 아니, 그거 왜 내가 먹을 건데. 내가 먹을 건데. 이런 형이랑 하수빈 선배랑 살았다고 생각했어. 그때는 이런 거 안 했어요. 이런 거 안 했어. 그때 안 그랬어? 자연인인데 정글 가야 되겠다는 거지. 계속 정글 가래. 나 뭐 정글 가이드야. 계속 정글 가는가 보고. 재석아, 정글 가야 돼.